영화 자주 보시나요? 이제껏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지난해 12월 18일 자정을 기준해서 우리나라 영화 관객수 2억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성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 모두 영화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래는 아는 만큼 들리고 영화는 볼 줄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영화 속에서 어떤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바오로 딸스토의 박문희 코로나 수녀님과 함께 2주의 책입니다. 영화를 통한 영신 수련 여정,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함께 볼게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할 건가 봐요. 예. 예, 예. 예, 제목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이요. 예, 예. 또 부제가 영화를 통한 영신 수련 여정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예.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얘기일까요? 예, 예. 예. 보통 그 영화 하면 오락, 뭐 흥미 위주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예. 물론 뭐 작품성 있고 감동 주는 영화도 많지만 그래도 그 영화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쉽게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놀라운 점이 바로 네네. 그것입니다. 이 저자인 그 예수의 김상용 신부님은 아, 네네. 영화 보기를 통해서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큰 아주 은총을 체험한다는 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밝히면서 네. 그래서 신부님은 아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간다 이렇게 아. 말씀하고 계세요. 네. 재밌죠? 예. 야, 이 보통은 정말 그냥 즐기기 위해 영화관에 간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기도하기 위해 영화관에 간다 예. 정말 네, 인상 깊습니다. 네. 네. 이 책을 보니까 모두 33편의 영화를 뽑았습니다. 어떤 영화들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영신 수련을 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예. 영신 수련의 그 4주간으로 진행이 돼요. 1주간은 그래서 그 4주간의 주제에 맞추어서 영화를 선정을 아, 그랬군요. 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1주간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근원인 창조주 하느님을 찾는 그 과정을 다루는데 네. 거기에 그 1주간으로 이제 뽑은 그 대표적인 영화로 어거스트 러쉬를 뽑았습니다. 아, 정말 유명한 영화죠. 예, 예.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사랑스러운 고아 소년이 마침내 부모를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음악 천재 소년이 나오죠. 네네. 예, 예. 저도 봤는데 아주 감동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2주간에는 그 예수님의 공생활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삶을 다루는데 그중에 도쿄 소나타라는 아주 인상적인 영화가 있고요. 아, 네. 또 요즘 영화관에서 얼마 전까지도 했던 레이첼 결혼하다 이것도 있고요. 아, 네네. 또 솔라리스 같은 영화가 실려 있어요. 네. 그리고 3주간에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과 또 이제 우리들의 인간 삶의 고통을 다루면서 블라인드 사이드가 있고 예. 시라는 그 한국 영화도 있고요. 이상론 감독님 영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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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아들의 방 등이 실려 있고요. 예. 이제 그 4주간에는 그 부활의 삶을 다루는데 영원과 하루, 바시르와 왈츠를 이런 영화가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용산 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 약자들의 삶을 다룬 이런 영화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불합리한 폭력을 눈감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개의 문 같은 경우는 저도 두 번 정도 봤습니다. 아, 예. 네, 보면서 정말 뜻깊게 봤는데. 네, 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같은 영화도 달리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책은 부활대축일 선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그래서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취미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꼭 권해드리고 싶고, 네. 또 영화 동호인들끼리, 또 영신수련 하신 분들께 부활절 선물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도 생활에서 또 다양한 기도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영화가 훌륭한 기도 소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시라고. 네.
네, 2주의 책이었습니다. 영화를 통한 영신 수련 여정,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성바울 딸스토의 박문희 코로나 수녀님과 함께했고요.